어리석은 사또님들. 옛날 어느 고을에 사또 둘이 술판을 벌여놓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어제는 사냥 가서 뭘 잡았나? 새끼를 뵌 사슴을 잡았네. 흐흐, 오랜만에 사냥하더니 정신이 나갔나 보군. 사슴은 알을 낳는데 무슨 새끼를 뵌단 말인가? 정신 나간 건 자네야. 산토끼는 알을 낳지. 사슴은 본래 새끼를 낳는 짐승이야. 정말 답답하군. 사슴은 알을 낳는단 말이야. 허물없는 친구 사이인 두 사또는 고을 일은 뒷전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오가며 술판을 벌였습니다. 백성들을 보살피려면 눈코 뜰새 없이 바쁠 텐데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두 사또처럼 돈이나 재물을 주고 벼슬 자리에 오른 엉터리 벼슬 아치가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또는 사슴이 알을 낳는다, 새끼를 낳는다 하고 서로 우겼으나 결판이 나지 않았어요. 여보게, 이러다가 밤새우겠어? 그럼 우리 이방을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세. 두 사또는 이방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방, 사슴은 새끼를 낳는지 아니면 알을 낳는지 서로 다투다가 자네를 불렀네. 누구 말이 맞나 말해보게. 이방은 하도 기가 막혀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두 사또가 모자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바보인 줄은 미처 몰랐기 때문이에요.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들이 기껏 모여서 의논한다는 것이 저런 것인가? 사슴이 알을 낳네, 새끼를 낳네 하고 다투는 걸 백성들이 알까 부끄럽구나. 이방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으나 모시는 분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답을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슴이 알을 낳는다고 우기는 사또가 바로 자기가 모시는 사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친구인 사또 앞에서 망신 주었다고 곤장을 맞을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정신으로 사슴이 알을 낳는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이방은 한참 동안 궁리를 하였어요. 묻는 말이 엉터리니 대답도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지요. 두분 사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알도 낳고 새끼도 낳습니다. 뭐? 새끼를 낳으면 낳고 알을 낳으면 낳지 새끼와 알을 섞어 낳는단 말이냐? 사또가 큰 소리를 쳤으나 이방은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그게 아닙니다. 야산에 사는 사슴은 새끼를 낳지만 깊은 산 속에 사는 사슴은 알을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의 말을 들은 두 사또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방, 똑같은 사슴인데 왜 그런가? 아시다시피 야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알을 낳아 품고 있다가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얼른 데려가려고 새끼를 낳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이야 사람 발길이 뜸하니 알을 낳아 오래 품고 있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서 알을 낳는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둘 말이 다 옳다니까. 이방의 말을 들은 두 사또는 몹시 기뻐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두 사또는 또 술판을 벌이고 술잔을 주고받으며 떠벌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마을을 지나다 보니까 수수나무에 수수가 많이 열려 있더군. 뭐? 수수가 나무에 열린다고? 또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군. 수수는 뿌리에 열리는 거야. 모르면 잠자코 있어. 수수는 나무에 열린다니까. 수수는 뿌리에 열리는데 왜 자꾸 우기는가? 두 사또는 마침내 말싸움을 벌였으나 또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처럼 이방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사또들의 말을 들은 이방은 어이가 없어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참으로 한심한 사또들이군. 관복을 갖춰 입고 앉아서 나누는 이야기가 고작 수수가 나무와 뿌리 중 어디에 열리냐는 것이니 개나 소나 웃을 일이야. 그러나 이방으로서는 정답을 말해줘야만 합니다.
게다가 사또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을 했다가는 돌아오는 것은 곤장뿐입니다. 이 방은 또 얼렁뚱땅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지요. 두 분 사또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수수는 나무에도 열리고 뿌리에도 열린답니다. 뭐 그런 대답이 어디 있는가? 나무면 나무, 뿌리면 뿌리라고 똑바로 말해야 되지 않는가? 예, 말씀드리지요. 파란 수수는 배짱이 좋아서 여바란 듯이 나무에 열리지만 빨간 수수는 수줍음을 타서 땅속에 숨어서 열린답니다. 이방의 말에 두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고 말고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지. 두 사또는 기분이 좋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싱긋 웃었습니다. 두 사또는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술판을 벌였어요. 이번에는 세배 이야기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조카가 단오날에 세배를 온다고 연락이 왔어. 아주 인사성이 바른 아이거든. 이 사람이 벌써 술에 취했나? 엉뚱한 소리를 하는군. 세배는 추석날 해야지 단오날에 무슨 세배야. 추석날에 세배한다는 말은 난생 처음으로 자네한테 듣네. 세배는 단오날에 한다는 건 바보라도 아는 것 아닌가. 두 사또의 말다툼이 결판이 나지 않자 또 이방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방, 세배는 단오날에 하는지 추석날에 하는지 말해보게. 이방은 어떻게 둘러댈까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멍청한 두 사또를 다 만족시킬 만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세배를 언제 하는지도 모르는 두 바보 사또의 얼굴을 쳐다보는 이방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방이 웃어대자 사또들의 얼굴이 이그러졌어요. 이놈, 버르장머리 없이 감히 누구 앞에서 웃어대느냐? 사또의 호통에 이방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얼떨결에 나오는 대로 둘러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니 지난 겨울에 세배 아래 온 3살짜리 손녀가 뒤로 발랑 넘어진 게 생각나서 웃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추석 셀 줄은 알았군. 다른 사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절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단오날 세배할 줄은 알았던 모양이지. 이방의 웃음 때문에 두 사또의 말다툼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바보 사또들이 다음번에 무슨 말다툼을 할까? 이방은 쓴웃음을 지으며 물러났습니다.